누가 내가 뭐라 몇 등에 뭐야? 애기는 못 보고 뭘 어. 조심해 조심해. 뭐야? 어! 나가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기에 대한 사연은 총 우덧장께 이코리 지인분 이코리 선배가 제보를 해주신 곳인데 예전에 하숙 집이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규모가 꽤 크고 하숙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그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가위를 눌리고 하면 똑같은 꿈을 꿨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 다들 똑같은 10명이라면 8-9명이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 자 그래서 이코리가 여기를 왔었죠 어제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기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 귀신이 안내해 준 곳으로 제가 갔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왔죠 기운이 너무 셌어요 응? 오지 말라니까? 내가 간다 했잖아. 설마 온 거야? 응? 설마 온 거냐고? 뭘? 소리 집중, 뭐라 한다. 뭐라고? 다시 얘기해. 다시 얘기해. 어? 뭐라 했어 방금? 아이? 저 아이? 저 아이? 너 지금 뭐, 나 누구랑 같이 온지 알아? 너 지금 나 누구랑 같이 오는 거 알구나? 그 얘기를 하고 빠졌거든? 자, 증폭기 뺀다. 일단 증폭기 뺄게요, 여러분들이. 증폭기 뺐어요. 다시 들어가서 깨드릴게요. 어제 보니까 내가 홀렸을 때 그렇게 멀리 안 갔더라고. 가깝더라고. 제발. 여기에는 뭐 없어라. 도대체 저 집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거야? 어? 어? 뭐야?
아, 동물 사체. 와. 고양이 같은데. 야.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, 지금? 뭐? 아, 심장이 끓어오른다. 심장이 끓어오른다. 좋다. 뭐라고? 방금 뭐라 했어? 내가 뭐 해줄게? 내가 뭐 해줄게? 어디 쳐다보고 있어 지금? 어디야? 어디야? 쳐다보고 있지? 뭐 얘기가 안 되네.
여러분들, 나 지금 거짓말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나 정신 놀 뻔했어.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찰나의 순간에 정신 놀 뻔했어.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어. 진짜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아. 조심해야 돼. 어디? 여기 장난 아니라니까요. 뭐야?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요. 여기 진짜. 오! 야! 너 뭐야 그게? 너 여기 봤어? 나는 애기는 못 보고 뭘 얻고 있는 건 내가 알아. 그거는. 자기야 씨. 와, 뭐야, 뭔 소리야?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, 어쩌면 하는 거야? 조심해. 가만 좀. 조심해. 진짜 조심해. 하늘까 한번 들어가 보자. 오자. 하늘까 한번. 오이구, 애기는 뭐야? 너가 등에 얻고 있는 건 뭐고? 애기 왜 그래? 얘기해봐. 애기 왜 그러냐고? 뭐 때문에 그래? 역겨워? 왜, 냄새 때문에? 역겹냐? 머리 긁어. 냄새 때문이야. 너 하나 아니지? 너 지금 하나 아니지? 너 말고 또 누구 있어? 뭘 기다려? 네 말고도 누구 있어? 얘기해봐. 누구 들어오네. 기다려봐. 누구 들어온다. 누구 들어온다. 누구냐? 누구야? 뭔 소리야? 뭐야? 너 앞에 거기 누구야? 뭐야? 너 문 뒤에. 뭐? 야, 향 꼽는 거 같은데? 하지 마. 누구야? 누구야? 하지. 누구야? 어! 뭐야? 뭐?
너 아직 안에 있냐? 너 아직 안에 있어? 얘기해봐라. 내가 여기 그냥 장난치려고 온 것은 아니네.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. 들어 앉을게.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는 거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다 들어줄게. 다 들어줄게. 너 아까쯤에 나 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. 왜? 너가 그렇게 너 애기를 그렇게 안고 있으면 안 돼. 보내줘야 된다. 보내줘야 돼. 삼신할매한테. 삼신할매한테 보내줘야 돼. 너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. 너가 지금 끼고 있는 그 아기는 삼신할매가 보살펴야 되는 게 맞는 거다. 그리고 저기 앞에다가
그렇게 애기한테 죄를 지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요. 알겠어? 알았지? 3년이 안 돼서 죽은 아기들은 삼신할매가 보살펴주고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 환생을 할 수 있단다. 저기에 있는 거는 내가 치우도록 할게. 울지 마라. 왜 울으냐? 보낼 때는 보내야 된다. 너가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이 아니요. 너가 정말 그 아기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. 그렇다고 너 목숨까지 그렇게 끊어가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. 얼마나 아팠을까? 얼마나 아팠을까? 그래, 그 마음 나도 안다. 너만큼은 모르겠지만 끼고 있는 애기는 다음 생에 울지 마라. 울지 마, 울지 마. 울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. 우리가 언제 또 너한테 여기 올지는 모르겠다. 너가 아직까지 거기에 아직까지 애를 껴안고 있는 건 그거는 절대 아니다. 알겠지? 교통사고가 났어요. 교통사고가.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기가 다리가 잘린 거예요. 다리가. 그래가지고 엄마인 이 애기 엄마도 여기에서 애기 혼자 보내기가 힘들어서 애기 혼자 보내기가 힘들어서 무섭고 춥고 같이 자살을 한 거지. 여기에서 남편도 있지. 남편이랑 같이 그런 일이 생긴 거야. 여기에서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그래서 내가 아까쯤에 같이 자살했단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야. 내가 아까쯤에 그렇게 갑자기 서럽게 울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났던 그 상황이 이렇게 빠른 필름처럼 훅 지나가는 거냐. 그때 그 상황이랑 그런 것이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였어. 어? 살아있을 때 애기한테 첫 한 번 물려보지 못했다더라고. 죽은 엄마는 애기를 계속 저렇게 껴안고 있는 거야. 엄마하고 애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분명히 보낸다고는 했거든. 오늘만이라도
같은 시간을 보내고 보내줘야 되는 게.